말씀이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좋은 길을 이끌어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회계 동안에 소속 교단과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오고 주셔서 저희 우리의 장가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 한 번도 얼굴 볼 일도 없고 큰 소리 나는 것도 없이 잘 맞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때가 이제 유경 전쟁이 끝나고 한국 사회가 다시 시작할 그런 때인데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지금도 많은 생각이 계속 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시더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살았습니다.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근처에도 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그 설교 내용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순교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이제 대한민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시기라서 아마 순교에 관한 그런 설교를 많이 하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모든 설교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 잘 입고 잘 먹고 아무 필요 없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 다 하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영생 복락하는 것이 최고다. 이 두 가지 설교가 지금도 제 머릿속에 새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 내부를 보게 되면 항상 쌀통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쌀통이 하나 있었는데 여자 집사님들이 교회 오면서 신부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쌀을 담아가서 그 쌀통에 넣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다 힘든 시기죠. 한국 전쟁이 끝나고 거의 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집사님들이 가지고 쌀을 가지고 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나 목사님께서 말씀 하시는데 내 끼니마다 한 숟가락씩 뜯어 모아가지고 주위에 가지고 오는 분도 계셨고 아니면 쌀 두 개에서 몰래 훔쳐가지고 진주문에다가 몰래 훔쳐가지고 교회 가지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쌀통 이름이 성비함이거든요. 훔쳐서 오는 쌀이 중에 저기 거룩한 쌀로 바뀌는지 통일음하고 쌀 훔쳐갖고 오는 것과 너무 다른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도 제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목사님께서 편히 편하게 마음껏 잘 드시라고 이름을 성비함이라고 그렇게 쌀통 교회 쌀통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신 순교를 했는데 교회 목사님은 주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라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존경했어요. 한 사람도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냐. 일단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경받게 되면 사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죠. 그게 한국 교회 성장의 시작이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입고 잘 먹고 해도 다 순간이고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게 나한테 주어진 큰 행복.
나 그걸 찾아간다고 늘 그런 말씀을 해서 우리도 그렇게 했고, 특히 금요일 날 철날 예배 가면 12시부터 4시까지 통보를 했거든요. 철날 예배 4시간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졸지도 않았어요. 그 예배 다 드리고 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교회 시스템이라든지 목사님의 생활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변에부터 존경받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 한국 교회 성장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한국 교회가 정체 길을 지나서 그냥 쇠퇴기로 접어들었다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서 한국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다. 그런데 그 브레이크를 잡아줄 사람이 안 보인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 어려운 기다미는 살아계신 분들 중에 몇몇 어른들이 생각이 났는데 지금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 생각나는 분들 계시냐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런 한국 교회가 이런 쇠퇴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하자, 한국 교회가 새롭게 좀 거듭나자 이렇게 앞서서 말씀할 만한 그런 분이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도 참 힘들어지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한국에 우리 장로교회가 있어서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특히 우리 장로교가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가 자유화되고 있는 아주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 우리 장로교가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너무 든든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팽배하죠. 그러면 성경에는 로마를 가는 가장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주장하는 분들 중에 뭐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건 저는 이해를 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정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하고 다른 건 다 이해해도 이 신앙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 기관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이나 신앙사상에서 한국 교회를 지키는 이들의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꼭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장로교회가 있다는 것이 정말 저도 정말 다행이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한장총 제40회 정기총회 소속된 모든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부흥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위에서 40일에 저기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한남총회 아침에 가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기 목사님. 네, 사도부의 한국교회 총회 앞에 제41회 정기총회 성원보 드리겠습니다. 회원대간 파송 총대 207명 중 출석 174명, 위임 2명, 참석 176명으로 본회 정관 규칙 86조 2항에 의거해서 성수가 됨을 보고드립니다. 네, 성수가 되시고 기회를 선언합니다. 감사보고 제40회기 정기감사 1시 2013년 7월 3일 오전 11시 장로한국 장로교육총연합 대회의식 감사 강세창 목사, 김종규 목사, 박기상 장로 한국 장로교육총연합회 정관 제4장 15조에 근거하여 제40회기 9개에 따라 행정소리 및 대기 장부와 2020년 11월 2일부터 2023년 10월 30일까지의 증진 처리를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감사해드리며 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40회기 자산정황 1성금 영원 비보통예금 4,564만 3,409원 예치금 1억 5,732만 9,201원 임대보증금 3,168만원 장로교역다방구간 295만 7,390원 장로교역 연합과 유치원에 2,369원 합계가 1억 3,730 2억 죄송합니다. 네, 감사 보고를 유인물로 받기로 동의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서 제41회 대표회장 선거와 상임회장 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선거를 주관할 선거 관리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 207명의 총대 중 오늘 참석하신 분이 174명이신데요. 2명은 위임장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위임한 분의 투표 권한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174명의 투표수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회비 관련으로 선거권, 비선거권이 없으신 분들이 9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총 투표수는 163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가군과 남군을 나누어서 선거인 명부를 신분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텐데요. 죄송하지만 신분증이 없으신 분은 총 투표수에서 제외되겠습니다. 훌륭한 기관은 잘입니다. 정말 저희 힘보다는 나라의 모습과 국민의힘 교단의 총회장 임원 우리의 사용하신 분들의 기도와 마음이 가장 절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기도만에 기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장총 제42과 19호 강성중 성명천안 목사
생년월일 1953년 7월 24일 소속교단 대학에서 장례 모신 후에 지난 5일 동반과 성북한 후에 이어서 제41회 대표장과 동성들에게 보내주는 것을 드립니다. 겨우 2023년 12월 14일 사단법인 한국교 총회장의 서로 관련을 드리는 대표입니다. 축하합니다. 대표장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규정 제6조 1항에 이어서 천안 목사님이 대표대장으로 당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천안 목사님이 대표장에 당선됐음을 말씀합니다.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제41회 총회 상임회장 후보 기호 1번 김순미 장로입니다.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존경하는 26개 교단 총대님들께 상임회장 후보로서 소견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장로교회의 정신적, 신학적 기둥이 되셨던 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세우시고 목회하신 연합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통합교단에서는 부족한 사람을 총회 서기 그리고 총회 부총회장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교단에서는 7년 전부터 저를 한장총 총대로 파송하여 제33회 합동교단 김종준 대표회장님 때부터 지금까지 3회 연속 부회장으로 섬기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호진은 권순홍 목사입니다. 저는 동탄에 있는 주다산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다산교회를 서울에서 화성의 천막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주다산교회라고 이렇게 개명을 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다산교회를 전도를 하는데 엘리베이터에 우리 전도지가 주다산 있는데 누가 주자 밑에다가 빨간 기업을 써붙였습니다. 주다산교회. 저는 정말 그 뒤에 죽다산 사역으로 섬겼습니다. 3번 건축을 하고 그렇게 교회 부흥을 섬겼습니다. 저희 합동총회에도 제가 설교 교식을 받고 사역하는데 우리 총회에 아주 총신의 문제를 설교했습니다.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총회장으로 선거에 출마했는데 선거가 얼마나 치열한지 16표 차로 이겼습니다.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선거가 있다 하면 전 절대 안 나갑니다. 우리 한장총회는 추대하는 나라지 않고 혹시도 제가 왔더니 아, 여기 또 선거가 기다려졌습니다. 저는 우리 한장총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장로교회의 정체성 회복입니다. 카빈과 존 낙스로부터 출발했던 이 장로교회가 한국 교회의 중심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부흥에는 장로교회가 시장이었고
지금도 그 장르가 중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체성, 신학적 정통성 이 부분을 가지고 성기들 위해 주력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부터 개표를 하겠습니다. 선수 관전하게 되는 개표장소로 뜻함을 옮겨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후보는 후보 측에서 개표 참관인 일인 감사드립니다. 3년이 더 가가지고, 167년이 됐답니다. 이것을 총대 양쪽에 표현하는 것 초대들에게 물어서 질문하자고 그러는데 후배에서는 좋겠습니다. 아직 개표 잘입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표수는 167명이었습니다. 표 1번 김승규 장로님의 67표, 표 1번 문성 목사님의 8표,
종업회 제44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목사님께서는 올해 제30대 대표회장으로서 한국장로교회연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제15회 한국장로교회나 대회를 통해 한국장로교회의 중재성을 거세우며 한국교회연합을 위한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한장총 임원 워크숍, 나라사랑 기도회, 교단별 다음절의 정책석 간담회, 사랑의 김장 나눔 등 임기 동안 한장총 회원주가 된 한국교회와 긴밀하게 소통하셨으며 사랑의 이웃 성진과 많은 활동으로 본회의 위상을 높이셨기에 그 공로를 기리는 교원 바로 교단의 마음을 입회에 새겨드립니다. 주 2023년 12월 14일 다 한국장로교회연합회 제41회 대표회장 천한 목사. 박수. 서기 목사님, 한장총 제42회 3호 서기 김명찬 목사님께서는 한국장로교회연합회 제40회의 서기로서 대표위원을 훌륭히 보좌하며 재반 수요 준비와 진행에 온 힘을 다하셨으며 한 회기를 성공적으로 맡길 수 있도록 수고와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대내외 분도 수발 업무와 제11회 한국장로교회 날 동원위원장과 제12회 한국장로교 신학대학교 사냥제 홍보위원장으로서 수고하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주 2023년 12월 14일 한국장로교회연합회 제42회 대표회장 청한 목사. 이어서 회의록서 전성민 목사님입니다. 감사패 한장총 제41-4호 회의록서 정성현 목사. 목사님께서는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제40회기 회의록서기로서 총회록과 회의록 등 본회 재반 회의록을 관리를 잘하셨으며 제15회 한국장로교회 날 기획위원장과 제12회 한국장로교 신학대학교 찬양계 방북위원장으로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보관님의 수고와 헌신이 본회의 발전을 가져왔기에 감사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주 2023년 11월 14일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제41회 대표위원장 천환 목사. 이어서 이재혜 선장님. 감사패 한장총 제41-5 흑액 2차의 승장로 장로님께서는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제40회 회계로서 회원 교단과 협력하며 건강한 재정 운영을 통해 한 회계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특히 제15회 한국장로교회나 재정위원장과 제12회 한국장로교 신학대학교 천양제 재정위원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에 회를 드립니다. 주 2023년 11월 14일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제41회 대표회장 천한 목사. 가수업회 한장총 제42-2호 총무 이영학 목사. 목사님께서는 한국장로교회연합회 제40회기 총무로서 한 회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장로교 미래 포럼, 한장총 임원 및 총무단의 워크숍, 교황관 총무 성통관 스터디, 세역대회와 교황관 심사위원장, 예산위원 등 교회 발전과 교원과 화합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감사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주 2023년 11월 14일
한국 장로교총연합회 제41회 대표의장 천한 목사.